0325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황금 ST입니다. 황금 ST, 은,는 동사는 1986년 8월 설립돼 1997년 4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일반강에 비하여 물, 공기, 화학약품 등에 대하여 반영구적인 수명을 지니고 있고, 인장 강도의 팽창 계수 등이 우수하여 타철강 제품에 비해 내식성, 내열성, 내산성 등에 있어 우수한 합금강을 제조함 스테인레스는 산업설비의 기초소재이자 국가기관산업의 근간소재로서 식품, 화학, 반도체, 자동차, 기계, 플랜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스테인리스 및 철강소재 전문기업으로 스테인리스 H어, 열연, 및 CR, 냉연, 판재, 특수강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대시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업체인 UST, 교량의 설계 및 시공업체인 인터컨스텍, 철강소재 가공 및 제조업체인 주윤테크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고품질 건축 소재인 티타맥스 브랜드를 출시하여 표면처리 소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등 고수익 사업 기반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건설 투자의 부진에도 주력 스테인리스 강판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진 가운데 판가 상승과 공사 및 임대 수익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연가 구조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외화 관련 금융수지 개선 지분법 이익 증가하며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정부의 재정지출 조정이 예상되나 전방 자동차 및 기계산업의 생산 증가와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 등으로 공사 및 스테인리스 수주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29일 기준 장마감 황금 ST의 시가총액은 130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황금 S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19위입니다. 황금 ST의 상장 주식 수는 1700만 주입니다. 황금 S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황금 ST의 퍼은 3.6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5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5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4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0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1배, 18,76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4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88번지억 원, 237억 원, 41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37번지억 원, 200억 원, 330억 원입니다. 황금 ST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9번지 79%이고 유보율은 3,445.2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3.39이며 전일 대비해서 25.12 더하기 1.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7.54이며 전일 대비해서 9.64 더하기 1.3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금 ST의 2022년 11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6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510원보다 18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67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황금 ST의 종가는 7,690원이며 주가가 황금 ST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금 ST의 종가는 7,690원이며 주가가 황금 ST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황금 ST은 거래량 12만 3100개 순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3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6,143주, NH투자증권에서 21,01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700주, 한국증권에서 8,63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7,21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21,825주,
NH투자증권에서 17,598주, UBS에서 14,58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4,300세주, 키움증권에서 13,57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9,20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04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황금 S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